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두 절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자기의 고통 가운데서 주께 울부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를 건지실 분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그 상황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믿음은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로 또한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에게 경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경배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과연 이와 같이 나의 모든 문제가 그 앞에 들으신 바 되어지고 얻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경배하느냐, 그리고 그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배하는 이 모습,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할 때에도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은 하루의 삶의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마음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 이르려고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할 때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은 여호와가 한나를 생각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그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약속대로
나타나셔서 행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스라엘이 그 애굽 왕 아래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그 때의 상황과 이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심하게 격동하고 그를 노하게 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탄식하는 것과 우리는 연관되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그가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통하였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왕에서 그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할 때에 그 알지 못한 이방 족속에게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대가 되어질 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 그래서 그 가득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심령에 고통이 가득할 때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죄악이 가득할 때에 노아의 홍수를 보내어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 의미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 속에서 괴롭고 힘들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울부짖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연상해서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결국은 죄악으로 인해서 모두가 신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 흉년이 시작될 지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 축복의 약속이 있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기근이 시작되어질 때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시간을 보내서 그 흉년이 잘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흉년이 더 심해질 것이니까 이곳에 가십시오. 애굽 땅에 가나안에는 오히려 흉년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오히려 그 양식이 모아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에 검은 말이 나왔을 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추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추수가 일어나서 풍성하게 되어진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나눠주는 때에
그 나눠지는 역할이 바로 애굽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애굽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세상 임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왕이 통치하고 있고 세상에 왕이 풍성해지고 있는 이때, 그것이 계시록 6장에는 적그리스도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권세를 누리는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양식을 나눠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져와서 그 양식을 얻고자 다 애굽 왕에게 내어놓습니다. 애굽 왕에게 다 내어놓고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 종이 되어져서 무엇을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영혼을 팔아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양식 때문에. 그런데 그때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요 말씀은 추수 때에 추수가 일어나는 가격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요 말씀이 그때 당신의 그 영혼 하나를 추수할 때에 그만한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도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가 검은 말 시대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혼들이 양식을 위해서 자기를 파는 그 시점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추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영혼이 넘겨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구속함을 얻어서 성소신앙이 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참 포도주와 참 감람류를 의미하죠. 계시록 11장에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밟기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죠. 이와 같이 자기 영혼들을 팔 수밖에 없는 흉년의 시대에 구별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구별되어졌어요? 바로 요셉의 가족들은 구별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의 임금은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한 건 요셉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 고통하고 울부짖고 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울부짖게 하신 것은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되어지고 그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한나가 울부짖었던 것이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던 것이나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았던 야곱의 그 자손들, 열두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 자손들은 70명이 애굽을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재물을 다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한 것처럼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건져내시는 일이 한나가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나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잉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로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107편 말씀에 있어요. 그 시편 107편 말씀의 구절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10절과 11절에는 그가 공고와 쇠사슬과 그 어둠에 앉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앉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하고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흑암과 사망과 그 그늘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13절 14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고 말씀하세요.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얽매인 줄을 끊으셨다. 애굽에 얽매였던 그 종사리를 끊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얽매인 줄을 끊어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죄와 저주에 얽매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이 그와 같이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결박, 그 고통 여기서부터 끊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이제 그의 태를 여셔서 생명의 잉태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한나가 잉태하는 것은 우리 사라가 잉태한 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때에 사라가 잉태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잉태요, 그 생명의 잉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에?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자,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신 걸 표현한 것처럼 한나의 잉태는 그냥 한나가 기도했으니까 응태되었더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도록 생명의 잉태가 한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한나의 잉태도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명의 잉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했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근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임하시게 될 때는 모든 만민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해산을 할 때는 고통이 임해요. 너무나 고통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왜 예수님이 말씀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근심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해산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여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산의 수고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겁니까? 분인 나의 끊임없는 조롱과 비판과 그 고통으로 울부짖고 울부짖는 그 하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로서 마치 버려진 것 같고 마치 무너진 것 같은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바로 아들을 잉태하여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표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 여자인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해산이 순조로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조롭게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 결국에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피 흘림이 요구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무엇이 요구되어져요? 피 흘림이 요구되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고 또한 그 잉태된 생명이 내게서부터 나타나지려면 아들로서 나타나지려면 또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죽어야 뭐가 되어져요? 감람류도 되어지고 죽어야 포도주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진액을 빨아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포도가 집에 짜져야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양식을 위해서 다 자기를 파는 그 기근의 때에 감람류 포도주가 그냥 가치 없이 나눠지고 그들을 해치 말라고 인쳐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만이 인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구별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은 바로 교회의 부르짖음이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부르짖음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약속대로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예수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서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때인 거예요.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이라 이름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에는 뭐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하지만 실제로 사무엘이라는 의미는 His name is El 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거. El이라는 말이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구원자를 엘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엘, 그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자기 아들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이제 보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자, 사무엘이 오므로 사무엘의 사역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왕권 정치의 시작을 이루는 그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한 것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무엇을 했냐? 요단강에 침례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피 흘림이 나의 것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His name is El.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 잉태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아들을 낳아서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끔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때가 참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싸움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 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고 또한 이제는 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게 되고 우리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도 나오는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도 말씀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데 멸망이 이른과 동시에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두 가지 일어났어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나요. 1절로부터 2절을 보니까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서부터 4절을 보니까 용이 나타나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자가 여자 교회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권세자들을 무너뜨리면서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끔 아들을 낳으면 삼켜버리게 하는 사건이 어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애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산파를 보내어서 죽이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나 모세가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때에 태어난 것이나 기근의 때에, 캄캄한 영적 어둠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여자가 되어진 거나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 여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 낳지 못하도록 사단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처럼 부르짖고 간구해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그걸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드디어는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부르짖고 구하였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주님은 나에게 때가 참에 바로 그 종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는 어디 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아들을 낳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주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셨다. His name is El.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교회에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라고 할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신앙이 되어지려면 끊임없는 해산의 수고,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내 안에 축적시켜야 하는, 죄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수고가 우리 교회에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2018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신부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져서 사무엘을 낳게 된 이 말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말씀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르짖어서 여호와 앞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면서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형상으로 날마다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